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밝은 별을 따라갔듯이 오늘날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하루는 별과 은하를 관찰하다가 빛이 희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빛이 어떻게요? 희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별빛이 비추다가 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암흑 물질이 있어서 그 어둠 때문에 별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그 휘어진 빛을 바로 잡아주는 렌즈를 망원경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휘어진 빛이 깔끔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별빛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빛을 항상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비춰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구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제의 빛이 비춰짐에 있어서 많은 암흑물질, 인생의 염려, 불신, 상처, 사단의 역사가 그 빛을 희어지게 역사합니다. 그 빛을. 삶 속의 시험과 고난에 찾아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원에 대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삶에 관심 없는 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볼지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빛 대신 예수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시는 동안 배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잤다는 거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혈육을 가진 누구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며 수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 없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안으시고 주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분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 대신 주님의 피곤을 느끼시면서 휴식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참 인간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 고통, 연약함을 모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 피곤함을 느끼는지 아시고 얼마나 슬퍼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놔야 되는데, 자, 들어봐, 자, 들어봐. 그런데요, 이 귀신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 있잖아. 이거를 못해. 아니,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을 저다! 아멘요. 하면요,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 질병 주님께 오늘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능히 어루만지시사 공감하시고, 와, 이 단어 좋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인 복효근 시의 시 중에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삶 속에 다가온 상처도 잘만 다루면 꽃이 되고 상처에서도 꽃의 빛깔이 난다. 아멘. 이처럼 우리 삶에 다가온 염려와 슬픔, 질병도 잘만 다루면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유, 자신 없이 하지 마. 시작,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상처 투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자국과 창자국이 그분의 몸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흉터를 보고 절대 웃지 않으십니다. 절대 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를 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다 익은 상처가 되게 하시사 축복의 꽃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님의 보혈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면 뭐가 될까요? 꽃이 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향기가 날 겁니다.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인생의 파도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뭐가? 광풍이 어디로?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우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어떻게 시작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지 말고 정말 겉으로는 멀쩡한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가세요.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 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자 제자들은요, 과거에 주님이 자기들을 돌보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천문학자들이 은하를 바라볼 때 암흑 물질이 별빛을 휘어지게 한 것처럼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했고 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들은 피곤함에 지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곁에 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목회의 저자 케네스 리치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저주는 피상석이다. 피상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상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해 버립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 계신데도 다른 도움을 구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시편 기자는 삶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하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작.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러운 염려와 고난의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간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십시오. 아멘. 염려 근심으로 심장병 걸리고 두려움으로 머리가 뻐거지도록 아프고 이런 분들이 오늘 치유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리석게 여러분 행동하지 말고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그의 자녀들을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와, 우리 성령 역사하신다. 아멘. 감사해요, 아버지. 그럴 때 주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아멘. 얼떡 일어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황폐한 삶의 마당에 견고한 은혜의 성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감싸 안으셔서 모든 염려와 파도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본문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발견할지어다. 할렐루야. 본문 24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인간으로서 주님은 피곤함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폭풍을. 여러분 가정의 폭풍, 어려움, 시험, 고난 잔잔하게 하신다. 노아의 때 온 세상 홍수로 덮으셨던 그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사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그 능력으로 주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뒤에 막 적군들이 막 뛰어오잖아요. 근데 물을 딱 갖다 기둥을 만들어서 물을 딱 세워놨어. 이렇게 딱 세워놨어.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신적 능력.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뭐로 살아계신다? 정말요? 주님은 게네사렛 바다를 잔잔케 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끝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아, 요거는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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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폭풍은 멈추고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떠나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너희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요. 너희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보였던 그만큼 그 정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날씨가 맑을 때는 주님을 믿다가도 폭풍을 치는 날에 나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날씨가 맑을 때나 흐를 때나 메마를 때나 폭풍과 내릴 때나 따뜻할 때나 바람이 불 때나 한결같이 주를 신뢰하십니까? 인생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작, 어떤 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그 믿음 활용할 수 있는. 아멘. 오늘 그 복 받을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